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리마 목상 정원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여기 오늘 보여드릴 것은요, 수국인데요. 수국이 꽃이 피고 져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. 요 목대를 싹둑 잘라줬어요. 그랬더니 분명히 이게 목대 하나였거든요. 근데 옆에 이렇게 보이시죠? 여기도 보이시죠? 옆에 가지를 많이 치고 더 신기한, 더 예쁜 것들은 여기 하나, 또 여기 둘, 여기 셋. 그 뿌리에서 새 뿌리에서 저렇게 새로운 가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네요. 그러면 올해는 이거 하나에서 꽃이 하나 피었거든요. 근데 내년엔 여기 가지들도 많이 생겼지만 옆으로 줄기에서 저렇게 새 뿌리에서 아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꽃이 여러 군데에서 풍성하게 피겠죠. 짜잔. 그리고 그 옆에 얘도 일본 나비수국인데 꽃대를 제가 꽃 여기 키 크게 꽃이 피었었는데 여기 중간을 싹둑 잘랐어요. 미련 없이 그냥 잘랐어요. 근데 여기 보이시죠? 여기도 새뿌리, 또 땅속에서도 이렇게 하나, 둘, 이렇게 새뿌리가 생겼어요. 그럼 내년엔 이게 엄청 이 화분이 아주 미어 터질 만큼의 줄기들이 많이 목대들이 생기면서 꽃도 여러 개 풍성하게 피겠죠? 그런 걸 엄청 즐기기 위해서 제가 요새는 아주 커트하는데 재미를 붙였답니다. 옆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멀쩡한 나무들도 막 커팅시키고 있어요.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키만 큰 그런 것보다 밑에서부터 풍성하게 올라오는 그런 거 너무 예쁘잖아요. 보기도 좋고. 그래서 위로 키 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, 저는 별로.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위에서 풍성한 거를 좋아하죠. 그리고 이거 긴기야난 초봄이었을까? 엄청 예쁘게 꽃이 피었었잖아요. 근데 얘네들은 저는 그냥 다 옥상 정원에 올려놓고 생노숙시키는 중인데 엄청 이런 거 보이시죠? 이거 다 새로 올라오는 그런 애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다 해년마다 너무 무거운 거는 저는 과감히 자릅니다. 과감히 자르고 이런 새뿌리들 위주로 키우면 또 꽃이 훨씬 더 신선하고 좋아요. 이 아이는 이거는 흰 꽃인데 이거는 자줏빛 꽃이에요.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같이 합식을 해줘봤어요. 조그만 포트였는데. 근데 여기 보이시죠? 엄청 몸살을 앓은 뒤 이렇게 새뿌리들이 엄청 나오고 엉뚱한 데서도 이렇게 나오고요. 그이 긴기야난도 내년에는 여지없이 또 꽃을 화려하게 피워줄 것 같고요. 옆에 이거 천리향. 제가 꽃 많이 보여드렸죠. 얘는 올해 천리향이 꽃이 두번 피워줬어요. 희한한 천리향이네. 근데 제가 또 가위를 댔죠. 여기서부터 키가 훨씬 컸던 앤데 여기 싹둑 잘랐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가지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꽃들이 훨씬 예쁘게 피니까 여러분 겁먹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. 할수 있다. 해보자. 마리미아미였습니다.